2005년 7월 24일 황세손 2구 저하의 연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세손 2구는 일본 아카사카 영친 왕궁에서 1931년 12월에 영친왕과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의 아들로 출생하여 일본 우타미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었다. 황세손 2구는 1947년 일본이 전쟁 패망 후 황조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살아야만 하였다. 1948년 중등과 3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대장이 되어서 미국의 신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미국 유학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미국인의 도움으로 미국 켄터키 단빌시에 있는 센터 칼리지, 즉 사립고등학교로 유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마치고 설계사로 일을 하였다. 미국에서 1958년 미국인 줄리아 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1963년 귀국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배려로 국적을 회복하고 창덕궁 낙선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70년 5월에 아버지 영친왕이 서거하자 장례는 창덕궁 낙선제에서 정부와 전주이시 대동종려원 지원으로 치루었다. 황세손 2구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다시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전주이시 대동종려원에서 황세손 2구를 총재로 추대하여 1996년 11월에 영구 귀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황세손은 일본과 고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05년 7월 16일 일본에서 춘추 75세로 슬하에 자녀 없이 서거하였다. 2005년 7월 20일 한국으로 유해를 운구하여 창덕궁 낙선제에 빈청을 마련하여 모시게 되었으며 전주이시 대동종려원에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원을 양자로 입적하여 대를 잇도록 하였다. 장례는 문화재청과 전주이시 대동종려원의 공동으로 사회장으로 하여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부모의 묘 영원 자강에 안장하여졌다.